여기 여기서 먹으면 될 것 같아. 와, 맛집 같은데? 어, 일단 아침. 어, 여기 근데 엄청 인기 많은가 봐. 어, 일단 아침에 바빠요, 아침에. 오. 이탈리아 애들이 다 아침 먹으니까. 오늘은 혹시 possiamo stare 10 시간 insieme? Sì, facciamo presto, tranquilla. 와, 든든해. 너무 든든해. 알베요. 그러니까 어떻게? 야, 편해. 너무 편해. 어. 왜냐면 오면 사실 혼자 오면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. 차오. 에. 커피 뭐 드실래요? 카푸치노 괜찮아? 카푸치노. 뭐가 좋지? 난 카푸치노 안 먹어봤는데.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커피 종류들은 다 원래 이탈리아 거니까. 아, 에스프레소, 오. 마키아토, 라떼, 카푸치노 그런 거 다 원래. 차마 여기서 얼음을 넣어달라고는 못 하겠고. 그건 안 되죠. 일단 아는. 아이스 아메리카노? 있는지 물어볼게요. 원래 우리 안 마시는데. 원래 없는데. 카푸치노 한번 저는. 제가 뭐 그냥 지켜볼까요? 아, 여기 원래 먹는 느낌으로 가져가죠. 네, 다 먹어. 또 한번 느껴보게. 아. 예. 그래? Sì, faccio. Perfetto, grazie a te, sai. Che andiamo a mangiare Italia stile. 좋아, 좋아. 근데 이탈리아. 대단 스타일로 가. 아, 근데 이게 좋네. 가이드 같이 다니니까. 엄청 날까? 아, 이 베네치아 그런 것도 있어. 여기 베네치아는 원래 여기 공화국이었어. 여기 한 나라였어요. 여기도 있고 그거 되게 컸어요. 그 슬로베니아 해안과 크로아티아 해안 다 가지고 있었고. 그리고 이탈리아도 되게 북부 되게 다 가지고 있었는데 뭐 부자 나라니까 이렇게 역사 1500년이니까 말은 따로 있어요. 베네치아 말. 아, 진짜? 베네치아어 이탈리아 말이랑 완전 달라. 와. 다른 정도가 약간 사투리 그 정도가 아닌 거지, 아예. 아예 다른 거지. 언어. 왜냐면 사전도 있어요. 뭐 독일어 베네치아어. 아. 왜 1500년 동안 이제 무역하고 하니까. 그래서 이거 베네치아 말 쓰면 사람들은 아, 여기 사람이구나. 아, 바로 하니까 더 잘해 주겠네. 조금 더 잘해 주는 거 있지. 친구 데려와.